본인은 사주가 요거죠잉? 나 이제 시작해 줄게. 선수래, 선비. 내가 흔히 얘기하는 선비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어. 예. 예? 선비 사주의 중. 스님. 뭐 중이면 야, 스님이잖아. 예. 목사님은 아니고. 네. 근데 중이라고 해서 꼭 스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중처럼 조용한 사주를 갖고 아, 예. 태어났어.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외롭다, 혼자다. 중이 보통 연애 안 하죠. 연애를 왜안 할까? 중은 중이니까 안 하는 거고, 일반 사람들은 여자가 안 꼬여서 안 하거나, 아니면 내가 소심해서 안 하거나, 매력이 없어서 안 하거나, 그죠? 아니면 돈이 없어서 안 하거나, 뭐안 하거나 이유가 참 많은데, 본인도 그 중에 하나 안 하거나. 그래서 예, 혼자다. 그래서 올해 나이가 이제 50이 다 돼가요. 그지? 50이라니까 왜 인상 써? 맞아. 50까지는 50이 다 돼가는 거지. 아니고요. 음력으로 모여온 거거든. 예? 올해 48이야, 그러면. 48에 총각이? 오늘은 처녀 총각이, 노처녀 노총각이 아까 왔었는데, 잡지 그랬어. 비슷한 또래였는데, 아 누구랑 말을 못하겠고. 괜찮던데, 사람. 집도 가깝나, 그러고 보니까 둘이서. 갔나? 올라올 때 아무도 안 보이던데. 아니, 아까 첫 번째 보신 분이 아, 결혼 예. 안 하신 분이었어. 나이도 비슷한데. 저는 이제 걱정이 조금 조금만 진로 이제 나이가 먹고 나서 오히려 진로 걱정이 더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본인이 소실적에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박차고 나왔기 때문에 그래. 있어야 될 있어야 곳이 될 있기 때문에. 자리라고 말씀. 본인은 내가 중사주, 아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선비사주. 그러면은 관아에 있거나, 관아 나랏밥을 먹거나, 쉽게 얘기하면 조용하게, 아니면 공기업에 있거나, 뭐 똑같은 소리야. 그렇게 해서 살아가면 되는데, 박차고 나오고, 본인이 그냥 일반 기업에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거기서도 일을 하지만 본인은 성실한 건 타고났거든. 성실하고 요령 안 피고, 예, 그냥 고집고대로 시키면 시킨 대로, 또는 예, 크게 발전은 안 해, 본인이. 예, 시키면 시킨 대로 하니까. 예, 뭔지 알겠죠? 근데 시키면 시키는 거 하면서도 조금 내가 내 생각을 보태서 하는 요령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또 튀어서 성장하거든. 근데 본인은 딱 고자리야, 항상. 그러다 보니까 예, 치인단 말이야. 제가 그동안 회사 생활할 때 너무 만족했던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더 올라갔어요. 좀 개발을 하든지 그치. 뭐 그런 걸 했어야 되는 그치. 아쉬움이 그게 다그 얘기예요. 왜 그러겠어, 그 사람들은. 뭔가 튀니까 개발도 되고, 뭐도 되고, 인정도 받고. 근데 본인은 딱 요거만, 요거로 시작하면 요거로서 만족을 하는 사주야. 됐다. 뭐 이러면 됐고, 저러면 됐고. 이러면 됐고. 어떻게 보면은 참 소편한 것도 있고, 또는 무한 긍정일 수도 있다는 소리인데, 한편으로는 그 무한 긍정이 다르게 표현하면은 무한 어두움일 수 있다. 굉장히 능동적이보다 수동적으로 그냥 그냥 그죠? 그래서 뒤집으면 이것도 괜찮고, 또는 뒤집으면 어둡고, 이런 소리야. 뭔지 알겠죠? 뭔가 내가 확 튀려고 활기차게, 뭔가 하나 더 일어서 보려고, 뭔가 하나 더 내가 야망을 가지려고, 또는 누구한테 내가 더 인정받아 보려고 하는 건 없었고, 누구한테 흠집 안 잡히려고 아, 근데 노력한. 두 가지 면이 다 있는 것도 같아요. 뭔가 이렇게 좀잘돼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한켠에 있으면서도 또 이제 안정적이고 싶다라는 뭐 아니, 그치. 흠잡히지 싶다라는 면도 그치. 있고 두 가지 다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예, 뭔가 좀 나를 좀 개선하고, 뭔가 여기서 좀 박차고, 능력을 좀더 인정받고, 시키는 거 잘하는 것보다도 시키는 거 잘하면서 다른 방향으로 오 이렇게, 뭔지 알겠죠? 그게 어떤 내 재능과 능력인데, 그 부분에서는 좀 부족해, 본인이. 조용히 폈다가 지는 꽃이야. 그러니까 예, 조용히 쳤다가 지금 오래 졌다 나왔지, 그죠? 근 맞습니다. 대신 지금 길을 잃었지. 맞습니다. 길을 잃었다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지금
모든 게 이제는 여기 길을 잃은 이 자리에서 본인이 돌아보게 돼서 지금 정을 보는 것 같아. 다 무슨 일을 해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되나? 그러니까 지금도 이직을 해서 어디 면접을 갔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돼서 오라고는 하는데 거기도 제 마음속에서는 만족이 안 돼요. 안 되지. 예. 왜냐면 내가 했던 것보다는 덜한 데 가야 되고. 예, 그, 예. 예, 솔직히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뭐 미래에 대한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예요. 이 회사에 이제 만일 제가 이직을 하게 되면 미래가 어디 있어? 안정이 있어야 돼 이제는. 예. 당신은 안정을 찾는 바람에 미래를 잃었고 지금 예 이제는 안정을 찾아야 될 때 지금 미래를 본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나한테. 아 예. 미래를 찾을 때 안정을 추구했어. 지금 반대로 안정을 추구했지. 그렇다 보면 나이가 뭐 내물에 60, 70도 아니어서 한창 꿈을 꿔도 될 나이기도 한데 네. 당신의 사주팔자와 당신의 성향 자체가 지금 미래를 꿈꾸기에는 내가 보기에는 쉽지 않아. 아, 그래서 네. 그나마 지금까지 해온 것만큼만 할 수 있다면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지금보다 나은 상황으로 버티겠다. 노는 것보다는 일하는 게 낫잖아.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이 시기를 당신 놓쳐버리면 나중에는 자리가 없어. 올해가 올해 내년 내후년 잠깐만 보자. 올해가 본인 몇 살이었지? 만이고 만으로 마. 아 그냥 얘기해봐. 77년이면 48이야. 예, 예. 아 자꾸 줄여. 예. 남자분들이 전부 다 참 즐거워요. 예. 저도 딱 4년 남았어요. 4년 동안은 아주 본인이 낭비를 할 수는 있을 거야. 안 가. 여기 아예 나한테 너무 아니야. 내 클래스하고 안 맞아. 안 가. 하고 낭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네네. 내가 보기에는 말이 4년이지 올해 내년만 자꾸 낭비해버리면 나중에 우울하는 데도 없다. 아, 선택이 아니라 예? 감사합니다. 부탁주로 가게 된다. 알았죠? 그래서 생각 빨리 해. 그러니까 제가 그 이제 결국에는 제가 궁금해서 왔던 거랑 이제 본질적인 게 그건데요. 생각 빨리 해. 가는 게 낫다라는 네, 말씀. 지금 본데도 지금 오라고 했다며. 네. 내가 보기에는 가는 게 낫다. 네? 네. 다음번에 자리가 나도 아 그때 그 자리가 낫다. 아, 지금 그수야. 그런데 네. 그 올해 내년 다음번 그 자리라는 게 뭐 쉽게 나는 것도 아닙니다. 네. 한두 해는 후딱 가요. 네. 그럼 한두 해 가고 나면 내가 보기 힘들다. 나는 부탁조로 가게 된다. 그래서 이 양이 가는 거 멋지게 들어가세요. 들어가서 사람이라는 게 이런 요령을 필 줄 알라 그랬잖아.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들어갔는데 정 해보다니까 영 아니야. 그럼 그때 요령을 피고 또 한 대 또 넣어봐. 그렇죠. 예. 뭔지 알겠죠. 예, 예. 근데 지금 막 그 자리에 서갖고 아, 이건 아니야, 이거 아니야 하고 지금 사치를 부리면 예. 사치라고 표현해주잖아. 예, 예. 사치를 부리면 조금 있으면 당신 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그 굉장히 두려운 건데요. 그 상황은 이제 내가 보기엔 근데, 지금 나 혼자라도 들어가면 예. 나가 생각 안 할 수 있어.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은 그 전에 다녔던 회사를 이제 그만둔 것도 이제 과감하게 결정한 상태인데 이제 지금 그런 상황에서 똑같은 상황을 반복하고 싶지가 않은 생각이 자꾸만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왔을 때 뭔가 이제 저의 제대로 된 방향을 갖고 이제 조금 저도 이제 거기 많이 그게 정해지면은 거기에 몰입을 해서 이제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요. 근데 그거 자체가 지금 아직 결정이 안 돼서 안 됐고 그리고 지금 이직한다는 거는 제가 그냥 그 전에 했던 거를 반복한다는 느낌만 그냥 들고 근데 경제적인 부분은 이제 해결이 되겠죠. 근데 경제적인 부분이 뭐 전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래도 조금 이제 뭔가 잘라줄게. 네네. 한 개 가르쳐줄게. 네. 안 가르쳐도 알라이다. 돌아보면 부록이잖아. 계획대로 된 적 있어요? 그쵸. 지금까지 삶이? 아니 괜찮아 얘기해봐. 있었어요? 있었던 것도 있고 없었던 것도 그럼 당신은 아직도 철이 없다. 없었다고 하면 정답이다. 네. 왜? 그럼 당신 빼고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없었는데 당신만 있었던 거야. 있었던 것 같기도 없어. 네. 대부분은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네. 그러면 계획은 어디서 세워지냐? 움직이고 있을 때 세워진다. 네, 네. 움직이고 있는 건 뭐가 움직이는 거냐? 그래, 적어도 1이라고 치자. 네. 1은 생산활동이잖아.
내가 오늘 10원짜리라도 하나 벌어줄 때 계획이 보이고 네, 계획이 네. 세워진다야. 예, 예. 내가 제자리에 멈춰서 10원짜리 하나씩 못 풀고 있죠. 네. 못 보고 있을 때는 계획을 세울 수가 없다. 네, 네. 가상만 할 수 있고 뜬구름만 잡을 수 있고 내 성격, 내 감정만 부를 수 있고 네. 현실에 점점 더 멀어지는 생각을 하게 되고 네, 네. 그러니까 감정이 없으니까 네, 네. 어떤 이유와 어떤 상황에서 네, 네. 당신의 입장이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렇지? 네. 어쩌면 차라리 지금 선생님 저는 지금 안 놀고 편의점 가서 알바하고 있어요. 하드 팔다 보면 계획이 세워져. 뭔지 알겠어요? 네, 네. 하드 팔다 아 내가 지금 여기서 하드 팔고 있네. 거기서 오는 스파크도 나한테 어떤 느낌과 어떤 결정, 어떤 깨달음을 준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내가 보기에는 멈춰 있지 말고 네. 예, 본인은 멈춰 있으면 생각이 너무 깊어져. 네, 네. 너무 깊어져. 왜? 본인 소심하거든. 네, 네. 알았지? 네. 그래서 그 소심한데도 선택을 잘 못해 본인은. 네. 알겠죠? 그래서 혼자서 계속 선택하려고 소심하다 보면은 나중에 소심이 깊어지면은 나중에 멘붕이 와. 네, 네, 네. 본인. 네. 지금 딱 그 상태야. 네. 멘붕이 와서 쭉 오래 가잖아. 오래 쉬게 돼. 아, 네. 네, 아직 배가 들고프거든. 네. 본인이. 네.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한 거야. 일단 지금 오라고 했지. 네. 면접을 본인 봤으니까 오라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면접 안 봐도 오는 거 아니야? 아니, 면접을 이제 보고 사장님께서 이제 오라고 하고 다음 달에 이제 출근해라라고까지는 했어요. 근데 면접 왜 봤어? 일단 놀고 있으니까 뭐라도 이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이제 뭐 결정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움직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지? 예. 그래서 면접 봤으면 가는 거야. 그리고 가고 나서 네. 거기서 일을 하다가 당신이 생각하는 그게 다가 아니야. 예. 알았죠? 가봐서 찍어 먹어보면 예. 예? 아 여기도 여기 나름대로 내가 보기엔 크게 만족 안 할 건 아니야. 큰 만족이 아니라 내가 너무 만족 못할 자리는 아니라고. 네네. 근데 가봐야 할 거 아니야. 어쨌든 전 내가 이렇게 일하더니 예. 가봐서 어떤 부분이 괜찮으면 다니는 거고 예. 안 괜찮으면 안 괜찮음 속에서도 당신의 생각의 잣대가 달라진다고. 아 예예. 예. 그러다 보면은 또 어떤 보안 다른 직장을 옮기더라도 거기서 방향이 생긴다는 말씀이시죠. 근데 지금 이렇게 지금 서서 있는 시간이 오래됐으니까 지금 결정은 뭐야? 내가 왜 봤냐 그러니까 면접 왜 봤어 그러니까 너무 오래 멈춰 있다 보니까 일단 흘러라도 가보려고 네. 그럼 흘러가야지. 뭐에 재고 있어? 물꼬로 터졌는데 그럼 가잖아. 내가 보기엔 당신 거기서 내가 말뚝 박아. 이게 점사예요. 예. 그래서 괜찮은 직장이 있으니까 가보라고. 지금 면접 본데 거기도 나쁘지 않으니까 가라고. 예. 그래서 만약에 당신이 다른 데로 이어진다고 해도 네. 그 회사에서 잘리는 감정적으로 갈 생각은 절대 아니야. 만약에 당신은 어떤 부분이 조금 아까워서라도 더 좋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주는 게 그 회사일 수 있어. 아. 뭔지 알겠죠? 네, 예. 당신이 면접을 보기 전에 내 점사가 그래. 네. 제 말 알아듣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는 일단 담가봐. 내가 항상 이런 말을 해요. 선생님 저는 항상 바닷고기인지 모르고 민물에서 살았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떻게 바다를 가죠? 일단 들어가 봐. 네. 거기서 내가 맥인지 고래인지 아니 맥이면 민물고기지. 내가 동태인지 고래인지 응? 거기 들어가 보면은 네가 고래면은 고래로 이끌어질 거야. 고래들이 올 거야. 네. 근데 그 자리가 네가 동태를 만났으면 네가 고래인데 그 동태가 너를 고래한테 이끌어줄 수도 있어. 아, 지금 네. 그 자리를 얘기한 거야 지금. 네. 뭔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지금 거기 뭔데 가라고. 그럼 고민 이제 끝났네. 가고 여자는 네. 당신 내후년까지 못 만나면 여자 없어. 알았죠? 아니, 저는 이제 하면은 좀 나타나면은 바로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후년까지 안 나타나면 여자 없다고. 만약 나타나야 된다라는 게 제가 기다려야지 나타날 거야 아니면 뭘 해야지 뭐 나타나는 거는 뭐 당연한 진리지만 뭐 선생님 보시기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연애를 언제 해봤어요? 연애 한 지는 오래됐죠. 그러니까 얼마나 됐냐고.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안 했어? 아예? 그리고 잠깐 만나고 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마지막 연애가 보통 얼마 됐냐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지금. 5년 이상은 된 것 같은데. 얼마 안 됐구만. 시시한 연애였죠. 그쵸, 예. 그죠? 예. 내가 그냥 연애 추위도 못 낀다. 네. 불도 지르기 전에 꺼지고. 네. 어?
그러니까 본인이 자꾸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예. 뭔지 알겠죠? 예. 아마 연애했던 사람 누구야? 해도 생각 안 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항상 소극적이어서. 네, 네. 네. 불도 안 나고. 네, 네. 나만 혼자 살짝 뜨겁다만. 그죠? 근데 제대로 된 연애를 하려면 지금 나한테 물어봤잖아. 네. 2년 있다가 여자 만나면 이제 끝나는 거야 라고 했잖아. 그러면 내가 그냥 팔자의 자식 보기는 힘들다. 본인도. 알았지? 아, 자식이 없다고? 보기 힘들어. 내가 중산인 줄 알았잖아. 중산들이 자식 보기가 좀 힘들어. 힘들다 했지. 아예 없다가 다녀오는 건 아니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 아, 예, 예. 남의 새끼도 내 새끼가 될 수 있는 것도 내 자식이야. 내 자식이라고. 자식은 있어. 그렇다고 해서 또 남의 새끼 키우는 것도 이렇게 싫어요. 이제 고지식해가지고 예, 예, 예. 왜냐 선비가 있거든. 그래서 그거는 뭐 다 떠나서 일단 여자가 있어야 뭐 새끼가 있든 남의 새끼가 있든 있는 거 아니야. 네, 네, 네. 그래서 그냥 아까 물어봐서 2년 안에 내가 보기에는 만날 수 있다고 보는데 글쎄 어떻게 만드는지 나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제가 그게 온 여자도 네. 본인이 소극적으로 가버리면 네. 반드시 놓친다. 아, 네. 알았죠? 네, 네. 그래서 여자는 마주칠 거야. 나 어떻게 마주치는지 나도 모르겠어. 네. 하지만 아, 저 여자 괜찮다 하고 호기심이 생기거나 네. 아니 저 여자가 나한테 좀 친절하네. 그런데 결혼을 안 했어. 네. 아니면 이혼을 했어. 네, 네. 이혼해도 상관없어. 당신 나이를 봐. 네, 네. 그지? 네. 내가 뭐 처녀 만나기 좀 힘들어. 네. 응? 알았지? 네. 그래서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네, 네. 뭐든지 그냥 관대해져봐, 여자 문제만큼은. 그래서 상대가 괜찮아야겠지. 또 이상한 여자를 관대할 필요는 없잖아. 내가 봤을 땐 참하고 뭐하고 했는데, 뭐, 이혼을 했다든가, 아니면 좀 처녀면 더 좋고. 그지? 그러니까 뭔가 대상이 나타났을 때 본인이 네. 적극적으로 해야 돼. 아, 예. 그게 방법이야. 네. 근데 대상이 나타났는데도 또 망설이고 소극적이고 네. 상대가 나한테 말 걸기 기다리고 또 왔는데도 뭔가 의심하고 네, 설마 또 내가 자존심 내세우고 뚜껑 열어봤는데 아니라면 어떡하지 하고 막 소극적이고 네. 겁을 내버리면 이제 없어. 뭔지 알겠죠? 네, 네, 네. 네. 뭐 여자 만나고 나이트를 가고 이런 건 아니고 누군가 다가올 거야. 네. 항상 다가오는데 그 어떤 느낌, 필 이런 게 살짝 가면은 노력해봐.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기회를 다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상황이 뭐 상황이기도 한 것 같은데. 이런 방법도 있어요. 예. 만약에 선배가 회사를 또 들어갔을 거 아니야. 네. 또는 선배든 후배든. 아, 여자는 소식일 경우는 감사하게 받아봐. 그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좀 비슷한 데 가서 몇 군데 여쭤봤는데 뭐 사업을 하게 될 뭐 생각하고 있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유, 그냥 어디 갔었는지 아무로 볼 거고 예. 본인한테 사업에 또 어떤 얘기를 꺼낸 사람이라면 네. 그게 또 긍정적인 얘기를 했던 사람이라면 예. 그게 근데 그게 무당이라면 예. 믿지 마라. 당신 사업해서 될 확률 빵이야. 알았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할 때도 그 얘기를 드렸거든요. 저는 뭐 사주 같은 거 보면은 사업할 체질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런 게 있나요? 여쭤봤더니 그 이제 뭐 원래 이제 자기 해왔던 일에서 크게 벗어날 일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그거 크게 망합니다. 절대 안 돼. 그런 데서 기 얇아져가지고 네. 당신은 당신 스스로가 이제 알 나이기도 하다. 아, 그쵸. 당신 사업은 없어. 네. 네. 알았죠? 네. 지금 빨리 그 면접 본다 가고 감사합니다 하고 있잖아. 거기서 여자친구 생길 수도 있어. 빨리 가. 알았죠? 거기서. 나도 거기까지 볼게. 아, 예, 예, 알겠습니다.